뭔가 바람을 위로 통항해가지고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데가 있나보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바람을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스위치 눌렀으니까 가시가 어딘지 몰라도 일단 해제가 됐고, 일로 가면 올라갈 수 있을라나? 이건 윗맵을 어디 찾아야 되나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바꿔놓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거 맞나 모르겠네. 그리고 저 가운데 빠지는 것도 될 것 같아. 이 가운데, 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 가운데로 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이 광석이나 캐가지고 아까 그 파이프 끼우는 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아가서. 아마 여기서 워프해서 처음부터 다시 길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장치 세팅은 다 한 것 같아. 지금 이 상태가. 어디 보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워프해서 돌아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채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집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은 한번 봐주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네. 구른다고요? 아니, 아이고, 헐.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가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아무데서나 구르는 그런 캐릭터 느낌이네요. 가다 구른다 그러니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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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어? 리치가 꽤 기네 생각보다. 저런 건 근데 가드로 막는 게 더 편하겠다 이건. 저 힐인드까진 모르겠는데 풍 찍는 거는 아마 가드로 막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거, 이런 걸 캐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캐주고 물 떠주고. 근데 물을 저렇게 손으로 아, 설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자, 높이 떴을 때 이때 지금! 어, 설마 지금! 설마 아니야 아돌이면 돼. 공중에서 굴러. 아, 다시 굴러. 됐다. 아, 역시 도기가 무거워서였어. 원인은 도기가, 아, 우와 도기가 무거워서. 잠깐만 이거 아까 아래로 망가가지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거수의 책을 손에 넣었다. 야, 거수의 책. 과연 거수의 어디서 나온 물일까요? 거수의 책은 이런데 들어간 아이템이 아니네요. 오, 거수의 책을 얻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네요, 책을 얻다니. 아마 뭐 퀘스트 용품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역시 그냥 돌아오기 잘했다. 저렇게 놓친 아이템이 있을 줄 몰랐는데 좋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돌아와 주는 거죠. 또 이런 맛이 있지. 자, 기절시켜놓고 아이셔로 바꿔가지고 스킬 쏴주고, 킬러오네트 쏴주고. 킬러오네트 진짜 꿀스킬이다. 워프 탔으면 저거 몰랐겠네요. 그렇겠네요 진짜. 큰일날 뻔했다. 거수의 체액이란 아이템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었던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워프 안 타길 진짜 잘했다. 자, 이렇게 첫 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얻은 그 아이템을 끼우고 여기서 어딘가 갈 수 있는 점이 생기겠죠? 자, 여기다가 아까 얻은 아이템. 근데 잠깐만, 이 첫 맵에도 바람 타는 데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엔. 잠깐만요, 이 맵에, 아, 이거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였는데 첫 맵에선 삥 돌아온 거구나. 오케이 별거 아니었네. 자, 어쨌든 여기다가 아이템 이거, 명석의 풍관, 울림소리가 좋은 돌로 만든 파이프, 바람소리가 울린다. 이거를 끼우면, 야,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와우, 폴트가 연주하는 것 같네요. 아, 저곳에 열리는구나. 야, 저기까지 또 가야돼 그럼? 한방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길 없나? 아, 여기서 떨어지면 되네? 잠깐만, 밑에 딱 보이네. 뛰는 데 없나 어디? 아, 여기를 연계. 아, 그런 이유구나. 역시 이런 식으로 다 돼있어 세팅이.
이게 좋아. 일단 잠옷 좀 잡고 경험치 좀 올리고 갑시다. 역시 이스는 요런 세팅이 다 돼있어. 이게 좋단 말이죠. 뭔가 플레이어가 허투루 맵을 막 헤매고 그러지 않아도 돼서 이게 좋아요. 이스는 무의미한 미로 노가다가 없어. 그러면서도 길은 복잡하게 잘 만들어놨고, 복잡하지만 무의미한 노가다 안 하게끔. 어, 야야야, 아이샤 왜 놓고 가? 야, 얘 왜 안 떠? 아니, 남정네 둘이서 아이샤를 버리고 말이야. 자, 어쨌든 딱 봐도 보스가 바로 보이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딱 보면 바로 보스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점검 27, 27, 27 이 상태에서 저는 마을로 한번 돌아왔다 오겠습니다. 왜냐? 못산 무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딱 등록을 해두면 워프 포인트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스 마을 가서 무기를 싹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죠. 어디 보자. 무기점 바로 여기. 딴 마을은 무기점이랑 도구점이 같이 있으면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마을은 표시가 없어. 어? 뭐지? 28레벨이 돼야 들어오나? 자, 원래 이 시점에서 무기를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건데 아마 이 카이로스 마을이 미개한 건지. 일단 알타구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파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알타구시. 저 마을이 미개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레벨이 모자른 건지 한번 봐야겠어. 아, 여기도 새로 들어온 것 같진 않네. 그러네. 레벨이 한 개 모자르네, 레벨이. 자, 요 시점에서 다음 무기가 하나 나오면은 좋거든요? 그냥 해볼까? 제가 이 게임은 저번에도 한번 안 했었는데 이스라는 게임은 레벨이 모자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스를 잡는데 딜이 막 1에서 갑자기 50으로 확 늘어난다든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정 레벨을 써놔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략에 28이라고 나와있는데 28에 새로운 무기 하나 사고 막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괜찮을란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여기가 최상층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재단인가봐. 바람의 재단. 어머?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이상한 냄새? 응, 바람에 섞여서 뭔가 썩고 있는 것 같은. 그러고 보니 희미하게. 야, 근데 이 부분에서 아마 이게 국산 게임이었으면은 내가 안 꼈어 막 그랬을 텐데. 역시, 역시 팔콤. 이건 부정의 기운이군요. 그것도 상당히 커다란. 와, 와, 나 이거 포켓몬에서 본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닙니까? 호우호우. 와, 무슨 로봇 같은데? 메카 같은데? 와, 공작에다 막 섞어놨네? 어우, 너무 화려해서 눈이 아파. 뭐냐, 포시우스 버드 카바켈로스. 자, 일단 새 타입 형태의 몬스터이기 때문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이샤로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찍는 건 회오리 바람이 따라오는 패턴이고. 와, 이건 빨아들인 패턴. 얘가 약간 컨트롤을 막아버리는 게 좀 있네. 요거는 버블 패턴. 자, 일단 패턴을 좀 몇 개 본, 와와와 힐인드 몇 개 본 다음에 붙어야 되니까. 와와와 돌진기. 좋아요. 이제 슬슬 싸워야 되겠다. 자, 이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야야야, 아, 야, 킬로우네트 쓰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제일 싫어. 아, 이거 또 날면은 아이샤 아니면 못 때리잖아. 아이샤를 써야 돼, 이건. 에로레인! 지금 레벨과 다음 무기를 못 끼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인데. 자, 방금 제가 썼던, 그니까 저 녀석이 썼던 저 스킬도 빨아들이면서 공격을 하는 스킬이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벌써?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되겠는데? 레벨 올리고 와야겠는데? 이거 뭐지? 돌진? 어우 야야야야 아 너무 길어 아 역시 스킬이 너무 길어 괜찮아 아이샤는 이쁘니까 괜찮아요 아니 날면 때리지도 못해 오우 와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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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붙어서 때리다가 피하고 때리다가 또 피하고 오오 저 뭐 알까네요? 폭탄을 어 피하고 어 기절했어 때려 때려 막 때려 계속 때려 이럴 때 스킬 써 이럴 때말로 스킬이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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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와와와와와와 어우 야야야야야야 얘 저 제일 처음에 피가 몇이었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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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터진다 와와와와와 칠면조 거대 칠면조가 와 아이고 맞았다 아이고야 아야 22 포션 뭔가 딸릴 때는 역시 물약발 이 새라서 그런지 지금 겁나 정신없다 얘 오 이건 또 뭐야 와 지금 얘 패턴이 최소 10개는 넘었어 확실해 진짜 이스 세븐은 패턴 정말 많이 만들었다 지금 이 친구의 패턴이 10개 넘은 건 진짜 100% 확실해 일단 찍기 피해서 때리다가 회오리 바람 조심하고 피하고 아우 야 저거 빠져나오기 힘드네 불러도 스킬 쓰다 피하고 똥싸기 패턴 똥 조심하고 스킬 한번 써주고 이 스킬 쓰는 타이밍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저 충격파는 아마 닿으면은 기절인데 어 이거 이거를 닿을락 말락 할 때 부르면은 기절이 회피가 되고 저거는 이제 아래에 있으면 안되고 날 때 아이고야 이거는 그냥 피하면 되고 어 기절 때려 스킬 근데 그게 문제죠 이제 그 패턴을 하기 전에 전초 증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저는 아예 모르니까 딱 보면서 아 이거는 앞으로만 피하면 되는구나 이건 뒤로 피하면 되는구나 그걸 모르는 이제 초보자 입장과 어 야 다 올스턴 자 전원 석화 일단 HP가 많은 아둘로 일단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석화 피하는 아이템 있으면 좀 편하겠다 석화 막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꽤 괜찮겠어 힐러 오네트 피해 저 고개 드는 패턴 저거는 아 저건 따라오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은 피하기 좋겠죠 아우 야 힐인드 이 새가 보통 저렇게 물리 공격을 돌면서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마련인데 희한해 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끼는 거예요 굳이 안 끼는 거예요 그냥 공방 같은 걸로 하려고 야 이건 이 패턴은 그냥 템을 껴야 되는 건가? 피할 수 없고? 야 잠깐 아이샤 죽으면 안 돼 그냥 템을 끼라는 건가? 잠깐만 이거 안되는데 풀렸다 저거는 진짜 그냥 템을 끼라는건가? 자 엑스트라 스킬 에로레인 어 기절했어 딱 요 타이밍에 기절을 했습니다 좋아요 완전 좋아 스킬 다 써 다 때려 박어 고기 피봐 한번 더 알깐다 아우 야 독이 죽었나? 아 안죽었다 야, 저 피로 살아있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파티 전원 회복템 밀라향 이거죠 좋습니다 눌러서 피하고 때리다가 아 오지마 오지마 무서워 저게 아마 어 찍기 솔직히 구별 안돼 저게 아마 위에서 그 아래 애들 다 때리는 거 그건 줄 알고 말하려 그랬는데 찍기네 야 저건 또 뭐야 어우 야 패턴 구별 안 돼. 저 이거 안 부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알 때릴 때가 아니지, 이러면. 자, 풀리기 전까지 최대한 극딜. 아, 아래에서 못 깬다. 안 돼, 그러지 마. 나 지금 니네 상대할 시간 없어. 와. 자, 포션 파일. 아, 석화. 아, 이거 안 되나봐. 석화템 껴야 되나봐. 300 뭐야, 데미지 방금 저거. 자, 빨리 좀 풀려라, 얘들아. 아, 야, 다 죽겠어. 자, 물약발. 물약발 최고. 물약발 다이스키. 야, 또 걸렸어. 아, 미친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애초에 석화템을 준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건 절실하네. 템이. 와. 자, 역시나 물약발. 일단 저 새끼들부터. 아, 딱 스킨 쓰는 타이밍에 새끼들한테 거기다 딱 마법진을 까네. 이 치사한 자식이. 저렇게 딱 저 친구가 올라가서 마법진을 까는 그 연출을 딱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을 텐데, 모르니까 힘드네요. 자, 새끼들 다 잡아. 기절했어. 다 잡았고 기절했어요. 아이샤로 스킬 쓰고 플로우네트 한 번 더. 아, 이거 똥 패턴 피하고 스킬 쓰고 한 번 더. 엑스트라 좋습니다. 아, 흔들면. 오,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야, 역시 기절 최고. 자, 거의 다 잡았어. 지금 물약을. 아니야. 살려야 돼. 아이샤 살려. 오케이. 아이샤가 경험치 먹어야지. 안 돼. 오지마. 회복해야 돼요. 물약 몇 개 쓴 거야, 이거. 자, 봐봐. 피도 얼마 안 남은 놈이 까불고 있어. 자, 죽어. 막타! 아,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뜨냐. 야, 내려와, 임마. 시사하게 그러지 말고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한 판 붙자. 왔어. 죽어. 오, 하필 또 요 타이밍에. 자, 끝났죠? 아이고, 팔 아프다. 자, 요렇게. 예. 완전 발코니, 그냥 물약발로. 예. 이게 바로 과금러의 힘이죠. 초보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신규 유저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과금발. 크, 이 시커먼 연기 같은 것. 카마케노스는 본래 고산 정상에 동지를 틀고 사는 아름다운 거주. 하지만 몸에 부정이 축적되어 버려 그 도끼에 더럽혀진 것 같네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용의 신기에 끌려 찾아온 거겠죠. 이것이 도끼? 이것이 도끼. 만일 위해서 이 자리는 정화해 두도록 하죠. 원래 아름다운 거조였대요, 이게. 딱 근처에만 가도 독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데. 거수가 도끼에 더럽혀져서 저런 식으로 폭주했다니. 정말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 정말 그래. 풍룡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재단이 이 아래입니다. 갈까요? 와, 아, 이거 팔콤사에서 흔히 쓰는 마법진 엘리베이터. 여기 딱 올라가면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이 게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의 엘리베이터네요. 칠색조. 바람개비 있으니까 딱 그냥 바람의 사원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바람의 재단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만지면은 소리가 들리겠죠. 이게 카이로스의 재단인 거네?
네, 오대룡 중에 하나 풍룡 무안티님을 모시는 재단입니다. 오대룡은 세계를 지탱한 존재. 저희들은 먼 옛날부터 용들을 모셔 그 가르침을 따르며 알타고의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대룡에 대한 신앙이 옅어져 버린 지금은 용의 기운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무 안티?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무 안 먹는 사람들? 역시 뭔가 기운을 느끼는 건가? 달과 바다의 골짜기에 있는 대지. 사람이 마음을 잊은 때 대지는 황폐해지고 알타고의 세계가 흔들린다. 바람은 부정을 잉태하고 불꽃은 빛을 잃어버리리라. 자격을 가진 자여 나의 증표를 주지. 알타고의 땅이 멸망을 맞이하기 전에 나의 동포 마지막 하나를 방문하는 것이 좋으리라. 어? 왜 마지막 하나라고 그럴까? 지금 용을 세 번째 용을 만난 건데 오대룡인데 마지막 하나라고 그러는 게 뭔가 떡밥인 것 같아요. 아두는 바람의 증표가 깃들어 고속 차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이제부터 차지를 좀 더 빨리빨리 쓸 수 있겠구나. SP 입수량도 증가한다. 더 오대룡 헤헤 역시 아돌에게 대답을 해준 것 같군. 풍룡님도 아돌님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힘은 풍룡님의 가호와 같은 것. 분명 아돌님의 여행을 지탱해주겠죠. 용들이 인정해주고 있다? 역시 진짜인 것 같네. 하지만 용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대지가 황폐해진다든가 바람이 부정해진다든가 세그람에서도 그랬었지만 불길한 내용뿐이야. 그러네요. 마이시라시? 혹시 마음에 지피는 것이 있어? 네. 저도 풍룡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겨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마을로 돌아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 근래 알타고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사건, 이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변, 예. 이 그 배설물을 말하는 거죠? 이변. 알타고에서는 수년 전부터 많이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흉작이나 거수의 흉포와 기상이변, 그 외에도 다양한 것이. 응, 나도 소문은 들었어. 어느 것도 원인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서로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최근 점점 늘어나고 게다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더라. 확실히 지금까지 알타고를 돌면서 여러가지 꺼림칙한 소문 들었지만 그러나 원인을 모른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지? 근본적인 원인은 한층 더 이전, PC 200년 전 정도, 20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 알타고에는 오대룡이라 불리는 용들과 다섯 시족이라 불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다섯 시족은 각자 용을 우러러 받들고 또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지의 민족 샤누아는 풍향, 이건 좀 길 것 같으니까 읽겠습니다. 그냥 불꽃의 민족은 세그람, 활력, 그리고 바람은 카이로스는 숨결, 바다의 에드라는 번영, 달의 이스카는 조화. 이스카가 달. 오, 이건 병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뭔가 있겠네. 떡밥이네. 또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알타고의 조화는 유지되고 있었던 거다. 그러나 200년 정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이 두 시족을 잃게 되었다. 두 시족. 지금 알타고에 남아있지 않은 건 바다의 민족 에드나와 달의 민족 이스카라다. 이스카다. 이스카라고 하면 이제야 알아챘네. 혹시나 그 병의 이름도 그 달의 민족에서 온 걸까? PC. 그리고 다섯 시족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알타고의 조화. 200년 동안 잃어버리고 용을 향한 신앙도 잊혀져서 사라져갔다. 그 일이 현재 다양한 이변이 되어 표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쩐지 어려운 얘기가 되고 있군.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 아돌.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모든 것은 알타고 대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다섯 시족의 문제.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돌님, 아무래도 당신은 오대룡 중 넷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 알타고 시에 있었던 하나를 치는구나. 남은 하나라는 건 저기 달, 대지, 불꽃, 바람의 힘을 아돌은 받은 것 같으니까
남은 건 바다라는 거네? 하지만 달의 이스카 민족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민족도 사라져버렸잖아. 바다의 용의 실마리는 어디에 남아있는 걸까? 역시 모르고 계시네요. 분명 이스카 민족은 이 알타고에서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에드나 민족은 지금도 형태를 바꾸어 계속 남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사는 땅은 알타고시, 그리고 에드나의 장이라는 건 알타 공국의 군주, 현 공황 카이마르 페아입니다. 그랬던 거냐? 그런가? 공황가의 성 에드나스라는 건 공황가의 구전을 남기고 있는 거라면 분명 페아도 해룡의 재단이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실 터. 아돌님, 자세한 얘기는 공황 페아에게서 직접 들으시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황에게 상담해 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공황이 멀쩡할까 근데 지금? 그렇게 정했다면 당장이라도 알타고시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나도 일단 공궁으로 돌아가기로 할래. 각자의 상태도 알았고 각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만. 저기 마이샤라 씨, 여러 가지로 고마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서 무척 도움이 됐어. 후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무관계한 얘기는 아닐까요? 게다가 아돌님, 당신이 정말로 용께 선택받은 자라면 또 만날 일도 있겠죠. 부디 그때까지 건강히. 저 머리 위에 있는 게 꽃이구나, 꽃. 이거 아닌가? 모자인가? 이빨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성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카이로스 마을에 왔는데, 자 여기서 퀘스트 재료를 우리가 엄청 구했기 때문에 싹 해야죠. 어디 보자.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 마을에서 안 받은 퀘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런 아주머니한테도 한번 말해보고. 우리가 그 풍차 수리 퀘스트 복원 받았었는데, 따르게 선물 받았던 귀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다. 오호, 귀걸이 다정한 아버지. 여러분은 무척 강해 보이시네요. 카이로스 협곡에서 귀걸이를 찾아달라. 협곡 북서 부근에서 잃어버렸다. 오케이. 자, 딸이 선물해준 것은 지금 어디에? 라는 모험일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딸이지. 아버지 어린 딸. 협곡의 야수가 늘어났으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하나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서 풍차 수리 퀘스트. 바로 여기. 이 풍차의 이 사람이죠. 완고한 노장인. 풍차 재료를 건넨다.